더 나은 의 예수 세 번째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성경 봉독 먼저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늠하지 말라는 옛 사람들의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미 마음으로 가늠한 것이다. 내 오른쪽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 눈을 뽑아내 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더 낫다. 내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 손을 잘라내 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더 낫다. 아내와 이혼하는 사람은 이혼 증서를 주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와 이혼하면 그 아내를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누구든지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도 간음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첫 번째 주신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사탄이 가장 좋아합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성적인 문란을 통해서 남편과 자녀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성적 문란은 부부에게 신뢰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것을 보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처를 입은 아이들은 마음이 둘 곳이 없어서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요즘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받아보면 20대부터 40대에 이르는 남자 아이들, 아들들이 직업도 없이 마약과 알코올과 또 포르노와 게임과 쇼핑 중독에 빠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악한 세력들은 젊은이들을 이제 세상 문화를 타고 들어오면서 낭떠러지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는 괜찮을까요? 대학교에 가면 악한 것들을 다 접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모님의 방어 중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더럽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도 죄다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성에 대해서 단호하시고 예민하실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요즘 이 말씀에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생략하고 다른 말씀을 전하려고 뒤적뒤적했습니다. 근데 집중이 안 돼서 기도를 하는 중에 주님께서는 저에게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 66권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빼지 않고 통째로 죄인인 인간에게 내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렵지만 또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이 전해질 때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든지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상관없이 나의 이해력과 동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이고 선포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취향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길을 제시하는 것임을 믿으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꼭 붙잡고 가야 할 것은
하나님은 늘 선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나에게는 최고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씨름하면서 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일상생활에 대변혁이 일어났고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하지 말라는 옛사람들의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미 마음으로 가늠한 것이다. 예수님은 가늠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민하실까요? 먼저 가늠과 음행의 단어를 우리가 좀 사전적 의미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가늠은 배우자, 결혼한 사람,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적 관계를 가지는 것을 가늠이라고 합니다. 음행은 성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행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가늠하지 말라 이 말씀은 타협이나 우리를 설득하거나 또 설명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가늠하지 말라 끝입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늠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기만 해도 마음에 가늠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눈으로 보고 마음이 점령당하게 됩니다. 점점 발전합니다. 그리고 온통 그 생각뿐이 되겠습니다. 또 그것을 부부 사이를 뚫는 그 틈이 생기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와 상관없이 그냥 날마다 제사 잘 드리고 이렇게 형식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가늠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부부 사이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정이 깨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러세요. 새벽 기도를 가려니까 남편을 자꾸 깨워서 자기가 문간방에서 자고 하다가 보니까 엄청 오랜 시간 동안 따로 잤다. 그런데 아이들이 결혼하게 돼가지고 집에 잠깐 결혼 준비하느라고 들어와서 사니까 임시로 같이 사는 것처럼 꾸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각방을 쓰는 것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 배우자와 동의를 하고 잠시는 허락이 되지만 이렇게 잠자리를 따로 한다면 사탄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또 갱년기가 들면 잠이 잘 오지 않는데 옆에서 자꾸 움직이니까 잠이 안 온다. 그래서 따로 잡니다. 이거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겉으로는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제사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반면에 가늠하다가 들킨 사람에게는 굉장히 단호하게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내면을 꿰뚫어 보시고 겉으로 너희가 의로운 척 위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율법이 무엇인지 내가 설명을 해준다 하면서 해석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늠에 관해서 잘 설명되어 있는 것이 요한복음 8장에 있습니다. 이때는 초막절 기간이었는데요.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면서 마지막 날 밤에는 이 점잖은 이 율법학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며 밤새도록 춤을 춥니다. 8일째 되는 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십니다.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춤을 추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딱 보니까 시험하고자 말했다라고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한 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것은 뭡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간음한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정곡을 찌르시니까 기세 등등해서 고발했던 사람들이 다 돌아갔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들키지 않았지만 예수님에게 내면의 동기를 들키게 되어서 예수님 앞에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여인이 간음했으면 상대 남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남자 어디 갔어요? 안 보여줍니다. 아마도 사람들 사이에 군중에 끼어서 지켜보면서 자신의 범행을 덮으려고 돌로 여자를 치는데 합세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들만 들키면 돌에 맞아 죽고 공공연하게 남자들의 간음이 묵인되었던 때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사람들이 다 돌아가니까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다 어디 갔느냐?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죠. 한번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 갔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반응에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무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고 이제 죄인이라고 낙인에 찍힌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사랑으로 품으시는 분이 더 나은 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망가졌던 그 인격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정결함을 요구합니다. 다시는 간음하지 말라. 그동안 외로움을 이 여자는 뭐로 채웠어요? 남자로 채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으로 채워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다시 갖고 온다면 여러분 각자에게 마음에 채워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외로움을 달랩니까? 남편과 자녀가 있지만 안 외롭습니까? 인간은 본래 외로운 존재입니다.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것도 아니고 많아서 또 내가 외롭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죽음 앞에 설 때는 혼자 남편이 나 대신 죽어줄 수도 없고 내가 그 죽음 앞에 혼자 서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계속 붙잡으려고 합니다. 이 외로움을 무엇으로 채우십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웠나? 아니면 자녀로 채웠나? 아니면 남편만 바라보나? 돈인가? 아니면은 쇼핑인가? 무엇으로 내 안을 채웠는지 잘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외로움으로 채운 것을 예수님 앞에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간음을 하는 것은 상대를 인격이 아니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인격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러한 간음의 행위는 비인격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성은 아름다운 것으로 창조되었고 그 성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나눈다면 이것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음욕을 품으면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 비극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여기에 예배드리러 많이 나오셨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면서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을 울려 퍼질 때 정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나 아니면 내가 다른 일과 마음을 나누고 있는가 여러분 각자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나와 앉아 있고 봉사를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그냥 이쪽 길로 들어가서 저쪽 길로 나간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예배를 드려도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구멍이 나 있어요. 그래서 채워도 다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에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성령께서 들어오시려고 해도 틈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아, 오늘 그냥 재밌었다. 이렇게 하고 가는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5장 29절부터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오른쪽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 눈을 뽑아내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더 낫다. 내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 손을 잘라내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더 낫다. 아멘. 예수님은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어떻게 해요? 만일 내 눈이 여자를 보면 오른 눈을 빼고 만일 내 오른손이 죄를 짓게 하면 찍어버리라고 하십니다. 아니 이거 없애면은 왼쪽 눈과 왼쪽 손은 못합니까? 왜 눈을 빼라고 했을까요? 눈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과 몸까지 더러워지는 통로가 눈입니다.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보고 마음에 품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윗에게 밧세바가 눈에 보인 것은 어쩔 수 없죠. 그러나 다윗이 자세히 보고 사람을 보내서 여자를 데리고 오고 이것이 마음에 품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요즘같이 사방에 이렇게 성적 문란한 문화가 널려 있는 곳에서 사는 우리는 몸을 여기저기 잘라서 천국에 가보니까 성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인가요? 잠언 4장 23절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지켜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 제일 지켜야 할 것이 마음이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수비가 중요하다. 라는 것입니다. 눈을 빼는 심정으로 손을 자르는 심령으로 나의 마음을 지키고 막고 나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육체는 마음이 명령한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벌써 점령되면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또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방에 음란이 만연해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저를 보니까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나를 항상 선한 장소에 놓고 선한 것을 듣고 선한 것을 말하면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막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예를 들면 남녀가 데이트를 하고 나서 헤어질 때 우리 집에 들어가서 차 한잔 마시겠어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심심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초등학교 동창들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보고 걔는 어떻게 됐어? 궁금해하면서 이런 거 하지 마라. 교회 밖에서 부부가 함께 나가서 만나면 좋은데 남녀가 부부가 따로따로 나가서 사적인 만남을 하는 것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얼마나 유혹에 취약한지 모르기 때문에 죄에게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가정이 이런 일 때문에 파탄이 난 것입니다. 항상 무엇을 할 때 부부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남자 목사님과 같은 차를 타고 갈 때 운전석 옆에 앉지 마시고 뒤에 앉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 목사님의 옆자리는 사모님이 앉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사람들의 구설수에 괜히 오르내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일지라도 조심하시고 서로를 지켜줘야 합니다. 방심하는 사이에 악한 영은 항상 우리를 노리고 침투합니다. 그러면 양쪽 가정이 파탄나고 그 사람 자체의 영혼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상담을 할 때도 방문을 항상 열어놓으셔야 하며 가능한 한 사모님이 동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함께 듣고 중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얻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인데 이런 하찮은 무심함으로 인해서 사탄에게 무너질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만 있으면 항상 유혹을 받습니다. 나를 잘 지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을 받았으면 자신이 깨끗하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몸을 갖고 있는 죄짓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죄짓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 전체를 통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체를 전체를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느냐에 따라서 성령이 거하십니다.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서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의지적으로 내어드린 만큼 거룩해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드린 만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방해되는 많은 것들이 있죠. 각자가 다 아실 것입니다. 항상 넘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동안 마음 가는 대로 생각하는 가는 대로 살면서 나라는 사람을 방치하고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잡초가 많이 우거졌죠. 이제는 내가 보는 것들, 내가 하는 행동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도덕적인 순결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5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시작. 아내와 이혼하는 사람은 이혼 증서를 주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와 이혼하면 그 아내를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누구든지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도 간음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동안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줘라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간음이요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을 하는 것도 간음이다 라고 말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너무 이혼을 많이 하죠. 각자에게 이혼을 할 이유가 피치 못할 사연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안 전하려고 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마음에 위로가 되는 말씀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전체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도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모를 때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를 의지적으로 그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왜 나왔냐면 유대교에서는 아내가 마음이 안 들거나 저 옆집 여자가 마음에 들면은 본처를 그냥 내쫓았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증서만 써주면 언제든지 이혼이 가능했습니다. 그런 시대였거든요. 모든 유산이 남자에게 갔기 때문에 남자에게 이렇게 버림받은 여자는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냥 내쫓지 말고 이혼 증서를 써줘서 자유하다는 증거를 주어라 라고 해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들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혼이 가능한 한 가지 예외가 있다. 그 사람들이 헌신짝처럼 쉽게 버렸던 아내가 음행을 했을 때를 빼고는 절대로 내쫓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못을 땅 박아주시고 또 비인격적인 취급을 받는 여자들을 울타리를 쳐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남자를 사실 예수님은 대상으로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은 엄청난 도전입니다. 당시에 기득권이었던 이 모든 남성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들을 인간들이 나눌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말씀을 받으실 때 항상 처음부터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시면 계속 시대를 흘러가고 앞으로도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하면 율법을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있는 말씀으로 삶의 기준을 삼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나한테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니라 말씀이 전해지면 아멘으로 받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이 선을 넘어가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그동안 모르고 했던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모르고 그랬다고 말씀을 드리십시오. 예수님께서 다 아시죠? 그러나 나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얼마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몸의 거룩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 20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고린도전서 6장 16절부터 20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창녀와 연합하는 사람은 그녀와 한 몸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와 연합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주와 하나가 됩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저지르는 죄마다 자기 몸 밖에 있으나 음행하는 사람은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아멘. 우리의 육체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는 누구 것입니까? 나의 소유권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음행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죄는 다 바깥에서 일어나는 죄입니다. 그러나 음행은 자기 몸에다가 죄를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에 그렇게 피값을 주고 아들을 죽여서 귀하게 그렇게 구했는데 거기다가 음행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일이죠. 왜 음행을 이렇게 예민하게 말씀을 하시냐 하면 포르노를 보거나 창기나 아내 아닌 다른 여인과 육체를 나눌 때 그 영이 나를 지배하고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떠납니다. 우리 안에 각인되어 온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올가미를 씌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눈이 오염되고 하는 행위가 다 더러워집니다. 생각이 항상 그 생각만 합니다. 이것은 사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문을 열어줬다고. 그래서 나는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서 사람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성령이 계신 성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됩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자신의 정제감으로 또한 피폐됩니다. 이것이 사탄의 목표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장소에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별 생각 없이 지냈던 나의 일상생활을 돌아보십시오. 혼자 있을 때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그것이 당신의 영성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나를 즐겁게 하고 안락하게 하는 데 쓰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이유, 쇼핑하는 이유가 대부분 나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함입니다. 먼저 부모들이 TV나 요새는 셀폰에서 게임도 많이 하죠. 거기서 또 도박도 하더라고요. 인터넷, 포르노, 알코올, 담배 이런 데에서 중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부모님의 타락이 자녀들에게 전해집니다. 요즘은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심심해서 재미로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탄은 이런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도록 만듭니다. 기도 제목에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을 부탁을 합니다. 성령께서는 순종하는 만큼 통치하십니다. 먼저 의지적으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부모가 타락한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난 후에야 부모들이 자녀를 이해할 수가 있고 또 말의 권위가 생기며 또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냥 포르노도 보고 내가 항상 테레비에 붙어 있고 또 내가 항상 게임을 하고 그러면서 애들 보고 하지 말라는 것이 파워가 있어요, 말이? 우습죠. 부모는 여전히 세상 문화에 젖어 있으면서 자녀에게만 하지 말라고 한다면 부모의 말에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얼마나
예민한지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금방 알아봅니다. 이 엄마가 진짜 변했는지 바로 알아봅니다. 만약에 그것을 변하고 기도하면서 말을 한다면 자녀들이 딱 알아보고 생전 들은 척도 안 하던 아이가 순종합니다. 그런 그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요리 프로그램 음식을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리 프로그램 보는 것을 재미로 여겼고 누운 채로 셀폰을 보다가 여러 번 셀폰을 얼굴에 떨어뜨리는 그러한 참사도 일어났습니다. 어느새 한두 시간은 금방 가죠. 어느 날 새벽 기도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서 갈비찜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만큼 굉장히 그 영상이라는 것은 강력합니다. 시간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전반적인 삶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저를 덮쳤습니다. 너가 하지 않은 것을 남에게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구별하기로 했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쫙 돌아봤어요. 전혀 돌아보지 않고 살았더라고요. 셀폰을 침대에서 멀리 두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세계 뉴스를 보고 기도해야지 하면서 인터넷을 검색했는데 옆에 탁 뜨는 게 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궁금해했던 게 뜨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그걸 또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니까 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을 보낸 나도 모르게 시간을 보냅니다. 저녁 뉴스를 보고 기도해야지 하고 했는데 광고에 그 다음에 뭐를 한다는 게 너무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연속극을 보는 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안 하기로 해서 아예 테레비를 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도중에 장면들이 떠올라가지고 방해가 도대체 됩니다. 저는 아직 유혹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눈으로 들어오는 모든 세상 것들을 보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앱에서도 나갔습니다. 찬양과 말씀 듣는 것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몸에 대한 거룩도 예배입니다. 저는 운동하기를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운동하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육체를 건강하게 단련시켜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남는 시간에 뭐하고 살아야 할지를 몰라서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우울증에 빠집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외로운 사람, 방황하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체력을 키워서 그들을 섬겨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운동하기 싫지만 체력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는 것만 거룩이라고 생각하고 목사들만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이며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얻으려고 절제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으려고 절제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가 없는 것처럼 달리지 않고 허공을 치듯이 싸우지 않습니다. 내가 내 몸을 처 복종시키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 나 자신은 버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처럼 목표를 향해서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부족한 것은 없는데 살맛이 안 난다고 합니다. 살맛이 안 나는 것은 나의 욕구가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 채울 수 없어서 항상 불만입니다. 어떻게 하면 살맛이 나나요? 남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면 시간과 거기에다가 돈을 쓴다면 살맛이 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이 훈련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것은 나의 전 존재를 사탄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더 나은 의이신 예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몸과 생각과 마음과 나의 습관과 중독을 성령의 도움으로 내어쫓고 결단하면서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정결케 되는 첫걸음을 저와 함께 가봅시다. 아멘.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될 것입니다. 아멘. 찬양한 곡.